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아, 저뭐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목요일 오후 4시. 때론 뭐 시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최고의 간식거리, 안주거리와 함께하는 스픽스 최고의 방송. 왜냐면 제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왁자지껄 토크.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뭐 메뉴 기가 막힙니다. 석열주. 지금 뭐 윤석열주죠. 석열주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소주 뭐 소맥 때리고 싶을 거예요. 때려. 마음이 진영 당감주, 철수와 영의전, 심지어는 변희 제육볶음. 아, 우리 연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참 특별한 인연이에요. 예전 술도 많이 먹었잖아. 같이. 많이 마셨다기보다 이제 술만 먹으면 행설수설을 해요. 바에서 자주 둘이서 바에서 단골방 같아가지고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아, 아까 서로 친해서가 아니라 그냥 먹는 정도가 가깝다. 나오신 분들 정말 하기도 전에 왁자지껄하네요. 진행을 너무 잘하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한분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파트너였고 오늘 포차회에서 정말 만취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인형 민주당 전 대변이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그다음, 네, 음악은 K-팝은 JYP. JYP. 시사는 박진영.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또 방송을 많이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녁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마 거의 붙박이로 매일 출연하지 않을까. 아무 결정도 안 됐는데.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 옆에서 저의 오랜 술 친구. 네,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자제하고 있죠. 아니요. 다이어트 때문에. 네.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 좀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바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변희재 대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지금 뭐 제명주가 있고 건희라면이 있는데 오늘은 뭐 석열주가 아무래도 제일 인기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JYP. 네. 네네. 지금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소맥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소맥 하고 가신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소맥 하고 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 막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미국 의회를 녹화한 거죠. 아,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기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내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펀드를 모으는 이 그 국제 회의예요. 국제 회의인데 그 펀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펀드를 모아서 도와주자. 네. 아마 그런 회의였을 거예요. 그런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을 47초간 만나려고. 아, 8초. 네, 48초간. 48초간이나 만나시려고 찾아갔는데 48초를 딱 만나고 나오시면서 아.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와서 떠들어 봐야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은 예산 주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미국 지금 상하원 의원을 이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미국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 의회를 안 좋아하시나 봐.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셨을 때도 일부러 안 만난 듯하고. 예. 아니, 48초 기다리고 뻘쭘하게 옆에 서서 뭐 이렇게 기다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악수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 XS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쪽팔리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민들은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솔직히 그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합에서 아무리 그냥 아무리 그 띄워주고 포장을 해줘도 이거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요. 근데 해외까지 간 대통령을 우리가 굳이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려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런 말실수를 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옆에 카메라 다 있었을 텐데
이게 곧 대통령의 격이라는 예. 게 우리가 국격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솔직히 좀 부끄럽고요. 창피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투도 그렇지만은 근데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말투가 이런가요? 네, 원래 아니 그래요. 이게 그 이제 이 우리가 기억을 돌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번 고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술자리에서 맨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연상을 해보면은 이분은 말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계속 이런 말을 언어 습관이 좀 하루 종일 욕을 하다가 이제 죽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하시는 분 팁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팁 감사합니다. 드리세요. 잠깐만 간단히 말하면 정치 작업법 때문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참석한 행사가 무엇이냐? 글로벌 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차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 기구 2002년에 설립됐고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네. 여기에 집행이사회 이사로 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니, 보통은 미국은 의회 그러잖아요. 카운슬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네. 국회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국회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요. 생겼나? 명칭도 좀 틀리고. 카운실, 콩그레스, 어셈블리, 네. 상원, 하원 다 다르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해보시면.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좀 이제 깐깐한 편집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기자들도 막 사석에서 막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부른 애들. 그래서 이 사석에서도 완전 방송에서 말하는 똑같이 계속 얘기하도록 사석에서 이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잘못해서 방송에서 막 혼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윤석열 이제 검사실의 그 특수부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수사를 한다 했었을 때 그 신정아 씨가 폭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예요? 그냥 막 다그치고 협박해가지고 신정아 씨가 혼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겁을 먹어서. 그때 오줌도 쐈다 그랬어요. 네, 그런 정도로. 신정아 씨가요? 네.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조를 할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변양기 수사할 때 이제 윤석열 검사실 내가 쇼츠에서 정확히 말해줬어요. 네, 그랬었고 실제로 저 박 대통령 건 수사할 때도 저 보건복지부 장관 문양표 장관. 예예. 문양표 장관 불러다가 또 협박해가지고 막 위증교사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양표 장관이 여린 분인데. 아, 그래서 그 놀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그 실신 상태. 네, 또 겁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 불러다가 뭔가 협박하고 쌍욕해서 사실상 위증을 조사시키는 걸 하니까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고 이게 지금 단지 아까 말씀 대로 말 실수가 아니라 평생 이런 식의 이 거친 언어 그래서 인격이 좀 보장 안 되는 언어들을 썼으니까 그냥 야 해프닝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이게 덩치도 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가르켜서 이 XX 그랬다 그러면 지금 상하원 의원들이 겁을 먹고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또 수사하고 기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엔법에 따르면 기소를 못할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김성한 안보실장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자기 못 들었대. 에? 못 썼다 그래야지 못 하겠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발언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저는 거짓말 같지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뒤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대통령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빨리 그 다음 회의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불이 나게 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왜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그대로 취재진들이 네. 있었단 말이거든요. 아, 풀단에서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다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녹음이 된 거고. 아니 원래 현장에서 이렇게 올 때도 다 켜놓고 해요. 네, 현장에서. 네, 그건 다 저는 뭐 녹음을 꺼놓고 누가 찍습니까? 그렇지. 이번에 쫓아간 기자들이 한 명당 들어간 돈이 2,800만 원이래요. 한 명당요? 한 명당. 그 돈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서 내는 건데. 회사에서 내죠. 그 언론사에서 그 돈에 들어가지고 한 네 명 방송국 같은 경우는 한 네 명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명이 쫓아가. 근데 만약에 제대로 이번처럼 정상회담도 못 하고. 특별히 성과가 없고 뭐 조문도 못하고 이렇게 뭐가 불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면 1억 정도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까시거리 찾고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 뉴스를 찾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처럼 이번처럼 48초 그 미국 대통령하고 잠깐 얘기하고 돌아가서 가는 동안에 그 반응 이런 걸 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기자들은 본 적 뽑았네요. 그래도 이거 찍어가지고. 그 기자님 본 적 봤지. 이게 무슨 아니 이경대 네. 지금 뭐 머피의 법칙 이야기하나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준비가 뭐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48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빌딩으로 가야 되고.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 근데 아까 그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던 것도 영빈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빈과 신충 여사한테 대통령은 정말 몰랐다. 진짜 몰랐던 것인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그 조문하는 것도 일본에 이제 일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반에 조문했다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8시 반에 조문을 했고 조문 가능성도 다음 날 새벽 6시 반까지 조문이 가능했다고 열려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리셉션이 6시부터 7시까지 끝났어요. 그거 일본 일왕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가서 조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조문 얘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것도 안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해명도 뭔가 구체적으로 딱딱 왜 안 그랬는지 조문을 왜 못 갔는지 아니면 7시 이후의 일정을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7시 이후의 일정이 뭐였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공개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 것인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머피 법칙 아니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건 어떻게. 아니면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뭔가 제안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거나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든가. 아니 조문은 그건 앞뒤 정황 따져보면 조문은 그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안 하려고 의도된 작정하고 간 거예요. 의도된 조문은 의도된 불조문. 그게 그 맞아요. 조문에 그게 만약에 일정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실수가 있었다면 당장 그 외교부하고 그 영국 대사 문책부터 해야죠. 문책이 영국 대사 없잖아. 없다니까 지금 영국 대사 없다라도 이제 뭐 참사라든가 영사들이 있는데 그 문책도 없는 걸 보면은 안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천공 때문에 안 갔다? 자, 천공 이야기하기 전에 자 나와서 우리 코차니까 한잔 자. 자 네, 파이팅. 파이팅. 아니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48초도 너무했어. 그래도 그렇죠. 한 2분 3분 좀 12초만 채우면 1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이 안 만나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나봐야지 배터리 이야기하고 바이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지금 생각을 입장에는?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만나려 근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억지로 들이밀고 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48주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걸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48주 동안 이 대통령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그렇죠.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 이게 IRA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과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합의를 이어나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얘들도 끝이 아니야. 또한 양 정상은 봐봐 양 읽기만 하는데도 이게 되잖아.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읽는데도 1분이 넘잖아요. 이걸 영어로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48분간이야. 48초 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거지.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완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럼 48초 회담이라고서 나왔던 그 영상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 몇 마디. 그 영상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몇 마디 하고 정말로 어색하게, 네, 예스 예스 하는 듯한 이 모양이었어요. 예스밖에 없어요. 네, 예스 예스 이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예스를 이렇게 풀어서 그냥 했나 보네요. 네. 네. 예스 한 거를 자기들 예스 아니, 다 풀어서 했네. 48초 영상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속에도 너무 속이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영어로 한번 해보라 그래. 영어 안 될 것 같은데. 강성범이 데리고 갔나 봐. 수다맨. 아,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머릿속. 머릿속에. 그럼 입으로 나올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대통령 예스 이해를 좀 해줘. 자 한 잔들 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이 오케이. 아 그랬어. 그걸로 이제 끝이야. 오케이. 그러고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윙크를 딱 하면 이제 그 의미로 받아들인 거지. 아 좀 신경 써주겠다. 아 바이든이 윙크를 이심전심. 윙크를 이심전심. 그걸 다 말로 풀었구만. 그걸 다 표정을 그냥 다 말로 풀어버렸어. 아 근데 변 대표께 궁금한 게 쭉 뭐 우리 정치 많이 분석해 오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 하겠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그 회담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마찬가지인데 둘 다 지금 우리가 아쉬운 쪽이거든요. 우리가 저쪽에다가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기존대로 그냥 가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 둘 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제껴버린 거고 기시다 총리도 30분 만났다 그러는데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무슨 뭐 강제징용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 입장이니까 우리 모르겠다 가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뭐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내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막 관철시켜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이 국민들에게 뭐 잘 뭐 큰 거 하는 것처럼 홍보한 게 잘못된 거고 원래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따지면은. 우리 이제 외교가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실패한 네. 정상회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회담 전에 다 합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세리머니하고 이제 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 활용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800만 원씩 내고 기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다니면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갑니다. 기자들이 나쁜 기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마사지가 잘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사지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하면 국내 기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늘 정치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데 지지율 놀라고 최초예요. 최초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제대로 안 된 정상회담입니다. 이 정상회담이. 아니 근데 외교부가 사전 조율도 했을 테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또 외무부 출신이고 또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도 정말 역대 김영삼 대통령의 전담 마크 대변인을 했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인데 우리 외교가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나서도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아니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여성 그 총리 최초 그 여성 40대 총리가 만나자 그랬을 때 싫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대통령이. 왜? 물어봐야 왜 그런지. 만나자는 사람은 안 만나고. 응? 게다가 펠로시 때 그때 여성 의장으로서 왔었는데 안 만났잖아요. 런던에 근데 되게 심각해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변 대표님. 정말 기시다 총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불발이 됐을까? 또 제대로 안 됐을까? 아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최소한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실무진에서부터요 이미 불발됐어요. 예, 실무진에서 이미 끝난 거를 안 만난다고 거부를 했어요. 보도를 계속 사기를 쳤어. 근데 잘 보도를 보면은 잘 되는 것처럼 쭉 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할 것처럼 썼는데 마지막에 보면 일본 측 입장은 60년대 한일 그 회담으로 끝났다. 딴 얘기 안 하겠다. 그래? 예, 그래서 이미 실무진에서 판이 깨졌는데. 자꾸 그 특히 연합뉴스 심각하다만 맞아요. 기사를 자꾸 막 엄청 지내는 것처럼 썼으니까 이미 안 되고 있었는데 연합뉴스는 좀 봐줘야 돼. 왜냐면 정부로부터 돈을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 사기야 사기 이거는. 연합뉴스가 내가 출연 안 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어. 출연 뭐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저 기시다 쪽에서 아사히에다가 흘려가지고 네, 사기 좀 치지 마라. 아이고, 만날 짬 날지도 모르는데 막 짓는 것처럼 떠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또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측은 신경 안 쓰겠다 이번 측 반응은. 그러니 뭐가 됐겠어요.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대통령이 쫓아간 거잖아요. 쫓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비공식 약식 회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너무나도 간담회 그것도 비공식 간담이야 무슨 약식 무슨 회담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일본에서 간담 부위 띄우는 거 아니야? 간담 아 왜 그래 한잔해요 하자 근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은 조언을 많이 잘 듣고 가서라도 이렇게 비굴한 외교를 하지 말던가 해야 돼. 남의 말 안 들어요. 남들도 다 처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전 잘해요. 의전 정말 잘해요.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정미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 윤 대통령의 막말 언론이 막았어야 된다. 언론을 막았어야 된다. 언론이 윤 대통령의 막말을 막았어야 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참 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해요.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엄마라고 했다가 아니 안 그래도 오전에 보도통지 엄청 들어갔대요. 네, 보도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못하게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도
과감하게 했잖아. 할 수밖에 MBC가 없잖아. MBC가 같은데. 먼저 했지. 아, 그 욕설한 거야? 네. 한동안 안 나. 아니 근데 이게 미국 당이에요. 자, 우리 JYP. 아니 이제 이게 이 오늘 같은 날 아, 국민들이 술 먹게 되네요. 아니 그 미국 당에서 국회 이 XX가 승인 안 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 외신도 전할 텐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그걸 듣고서 IRA 그래? 한국 기업 다 내쳐내 저런 뭐 쌍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만나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미국 언론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려나 이거? 쪽팔려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쪽팔려가 저기 뭐냐면 셀 페이지야, 셀 페이지. 팔리다. 셀 페이지. 솔드 페이지. 페이지 솔드. 종이 팔았네. 네. 아이고. 쪽. 나는 바이든이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쪽팔리다 그런 거잖아요. 바이든은 지금 바이든 바이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실. 바이든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김영삼 정권 때 그 일본 애들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버릇장 버리는 거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아. 실제로 IMF 때 보복 들어왔다고 이제 뭐 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사실은 문제를 뒤로 삼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 그것도 국내에 들어와서 무슨 사석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 좋겠지만 미국 그 외교 현장에서 바로 그 모임 장소에서 나오자마자 야 이건 진짜 이게 나는 이 발언이 외교 참사예요. 근데 이거 그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할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그럼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냅둬야 돼. 냅둬야 돼 이거. 이건 냅둬야 돼. 미국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아 그렇지. 미국 의회에다 사과를 해야 되나? 의회가 완전히 이 XX가 돼버렸는데. 아니 그럼 국민께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께서 사과를 하려면 부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나는 평소부터 좀 욕을 많이 했으니까 이해달라. 뭐 이렇게. 내 평소 어느 습관이다. 검사로 사람 잡다 보니까 그랬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속어인 건 안 것 같아요. 그건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로 좀 사과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사과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기 과수원 집 아들로서 그다 뭐 이게 아니, 연결되는 게 뭐가 연결이 왜 이렇게 많아? 할아버지 뭐 수사가 아버지 수사 뭐 네.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너희 뭘 먹고 있는데 물어보면 안 되잖아. 알겠어. 시간을 끌어줄게. 질문이 길어. 너희 변호사가 생각하시겠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나마 5박 7일 김건희 여사 논란도 참아 뭐 조문도 잘 안 된 것도 참아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 반도체 어떻게 이거 좀 해서 오는 그게 지금 유일한 거거든요. 근데 48초야. 그런데 지금 발표 내용은 거의 48분간이나 밀도 있는 회담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처럼 허망하게 생각하겠죠. 뭐 판단이 뭐가 맞아.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 다 거짓말이다. 다 구라다. 아, 그리고 이제 자꾸 이 상상이 생기는 거죠. 박진 외무부 장관이 과연 그랬을까?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들이 과연 저렇게 엉터리를 짰을까?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도 가서 사진 올리고 했더만요, 보니까. 아. 근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요,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외국 가서 좀 약간 마사지 해가지고 포장한 거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 무슨 저 자기가 조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 저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멀쩡히 조문한 국가의 원수들을 안 한 것처럼. 맞아요. 저런 것도 만약에 그리스나 오스트리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닌겠어요? 그거 실제로 국내 총리가 넘어가 달래요. 국회에서 네. 예,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거짓말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문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외교 차관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대신 나와서 조문한 국가를 잘못 이야기했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완전히 세간에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한덕수 총리가 됐어요. 그분은 거의 혼수상대. 야, 일부러 지금 탈출하는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여기랑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 조문 외교는 조금 뭐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문 관련해서 이제 하고 안 하고를 못 하고를 떠나서 이 소통 참사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이게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한덕수 총리는 아예 일정도 모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국 안 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희재 대표 보시기에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교통 체증 때문에 조문 못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조문 못한 것도 거짓말이고 마치 다른 사람도 조문 안 한 것처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글쎄 아무리 그 좀 국민을 속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는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난 최소한 이 부분 대해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 자체가 이제 거짓말로만 엮여 있기 때문에 총리 해임 건의안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 정도면은 아니 이제는 아니 그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저 수해 때 그 집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윤석열 아파트에 벙커 수준의 최첨단 관리 시스템이 갖춰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거 완전히 그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걸로 보이 저는 거기 있으면 되지 그 용산에 대통령실 따로 만들 이거는 필요도 없는 대통령이 거처하는 곳의 안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거짓말 그냥 넘어갔다니까 이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동안 거짓말한 거 사과 안 하면 해임하겠다 이 수준까지 가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저는. 진짜 한덕수 총리가 아는 건 뭔지 궁금해요 왕따설 왕따설 영빈관도 모른다 근데 박진영 대변인은 정당 생활도 좀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뭐 관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도 다 총리실에도 다 인력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총리한테 적극적극 또 보고도 할 텐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동수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은 역시 바지구나. 아, 그냥 바지기 때문에 잘 모른다.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른다.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아예 관심을 스스로 꺼버렸다. 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예 본인이 봐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윤석열 정부 엿먹어라. 네. 아니 엿먹이라기보다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안 했다는 게. 나는 여기 개입하기 싫다. 나는 내 월급 봉투가 얼마인지만 중요하다. 원래 사실 이분이 2007년도 총리할 때도 그랬대요. 그런 느낌이었대요 사실. 아니 근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막 그랬잖아요. 왜? 총리까지 했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중차대한 계획과 원대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퇴임하고 난 뒤에 뭐 다시 또 좋은 로펌 가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로 안 가고 이제는 외국계 자문회사 이런 데로 스카우트 될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그 로비하는 건데요, 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계 회사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런 사람이니까 총리를 안 친 것 같아요. 말로는 책임 총리라고 하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를 안 친 건 아닌가. 총영인간은 원한 건데 자기 의견도 없고 없어요. 네. 생각도 없고. 근데 그러면은 그 총리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잖아요. 대통령 실장. 아,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일부러 그런 것 같고, 근데 거짓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국민께 해명하지 않는 거짓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그 청와대 나와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그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일주에 가깝게 들 것이다. 왜냐면 군부대도 이전하고 다 이전을 하고 할 거 아니냐. 그래도 그때 당시에 김병주 의원 이야기했죠. 네, 그때 당시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밖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국회에서 이것도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나?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5천억 원이 5,340 몇 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이 공공주택 3,7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거예요. 5천억 원과 합참 이전 비용인가요? 합참 이전 비용인가요? 합참 이전 비용 때문에 합참 이전 네. 지금까지 들어간 합참 이전 비용 지금까지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간단하게 상상하면 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규모와 건물 수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다시 옮겨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몇 조가 되는 게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또 합창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김건희 씨가 그 정도 규모에서 살고 싶어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하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수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약까지 했지만 이거는 안 지키는 게 낫다라고 그렇죠. 해서 안 지켰던 거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광화문 위원회라고 우리 저기 국민 국정기획이 속에 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보 문제. 그럼요. 보안 문제가 보안이 있고, 안 되고. 두 번째는 시민 불편. 세 번째 비용.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종에다가 제2 집무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짓자고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짓자고 세종에다가 땅을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외교 사절들, 외국 대사관들이 들어올 땅까지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춰놓은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돈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못한 건데 이분들은 그 아무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이걸 바꾸게 된 거잖아요. 이분들도 대선 공약은 용산 가는 게 아니고 광화문에 나가서 근데 이건에 광화문.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게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인데 광화문으로 가다가 아 거기서 이제 현실이 역력치 않으니까 갑자기 용산으로 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아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니다? 그때 김재원 그 당시 최고위원이 그렇지 않다. 원래부터 용산이었다. 그래 맞아. 그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용산으로 갈 계획을 해놨는데 용산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먹고. 생기니까 이제 숨긴 거지. 한마디 이것도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래 만약 그렇다면은. 용산 간다 그랬으면요. 그 용산하고 강남 3구표가 박살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여당의 텃밭 아닙니까? 예. 용산 갈 거 다 준비해놓고 광화문 갈처럼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김재원 이로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비용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도 논란이 되고 되게 화냈던 화가 났던 것이 화장실 청와대를 7억. 국민들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화장실 한동이 7억이래요. 에? 그러니까 외부에 짓는 화장실 한동이 7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7억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20년 이상 그러니까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20년 이상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7억이면은 지금 인건비 자재비가 엄청 올랐대요. 지금 근데 요즘에 지어도 100평짜리 콘크리트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억이면은. 근데 이것으로 화장실 한 동을 짓는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지금 공사 짓는 거 보면은 우리 나라 장터에 다 비공개잖아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이 공사를 하는 것이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측정이 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거. 국민 세금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7억 견적을 뽑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견적은 나왔어요.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싸다. 아, 땅값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땅값 안 포함된 거예요? 그냥 화장실 한 동만. 그리고 아니 요즘 그 700만 원 정도 해 일반 집도.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비싸냐 때는 평당 1,000만 원이 그것도 싸다고 말해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0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이랬어. 그럼 20명이 한꺼번에 사용하지 뭐 숙소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리고 청와대 지금 관광객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르다 그랬어요. 잠깐만 돌아봐요. 아니 근데 이 7억이 전체 아니, 화장실이 김말이, 아니에요. 김말이, 아, 김말이 한동, 이 화장실이 한동만. 겨우 한 동짜리 화장실이 그 정도죠. 7억. 어, 김말이 없어졌네. 없어? 없어. 김말이 내가 먹었어. 김말이 내가 먹었어. 참 그 청와대 거 정말 한심한 게 지금 영빈관 가지고 뭐 800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있잖아요. 그 영빈관에 이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영빈관은 거기서 공연과 만찬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 바퀴 쭉 도는 뭐하러 그러면 그 영빈관을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내일이라도. 그렇게 놀리냐고. 용산에서 영빈 갔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대충 가면은 그럼 내일이라도 쓰면 되거든. 안 쓴 거를. 그 영빈관이 78년도 지어졌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그렇고 노후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소에는 탁현민을 비난하잖아. 근데 이때는 또 탁현민 말이 기준이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노후돼서 이거 정말 시설이 너무 무참하다. 행사를 하기에는 새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근데 탁현민 이게 핵심은 숙소가 없어가지고 숙소가 핵심이에요. 탁현민 얘기는 그래서 옆에다가 숙소 하나 짓자 그 얘기인 거고 숙소 아니 이게 영빈관이 다 공개돼가지고 사진 엄청 나오거든요 관광객들의 아니 노후가 뭘 노후돼서 잘 됐더만 좋아. 화려하더만 그러니까 영빈관이. 숙소 그러니까 행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마치고 영빈관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맞지 않게끔 그 거주 숙소할 데가 없다. 갔을 거 아니에요 영빈관. 영빈관이요? 못 가봤어요 저. 영상으로만 봤어요 영상. 요즘은 색깔 이런 색깔 빌대. 이 색깔 빌대. 영빈관 좀 찌랑 사진 몇 개. 아니 내부 사진이 다 공개됐어요 지금 영빈관이. 아 근데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놨는데 5년 있다가 다른 대통령은 청와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면 그러면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거 들어가는 거 고치는데 또 몇백억 또 들어갔구나 저거. 게다가 지금 청와대 1년 유지 비용이 500억 정도 되거든요? 400 몇십억?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 내년에 이거 유지하는데 또 들어가. 게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집무실, 뭐 관저 이런 데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깨끗하게 새로 지은 게 아니면은요 계속해서 뭔가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도대체? 원래 우리 그런 이야기죠.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더 망가지거든. 청와대가 지금 더 망가지는 나는 정말 너무너무 걱정돼. 빨리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금액 얘기 나와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몇 백억 대, 몇 천억억 대 나와서 이 48억이 너무 적게 보이긴 하나 이번에 청와대 전시회 예산이 48억에 측정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면서 무서운 것은 누가 하지?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럼 전시 기획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예산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국민 세금으로 48억이 왜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리든 외교부 장관이든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따지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무조건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축적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사적인 개입이 누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요?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모든 것이고 공사비 들어가는 모든 것 외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건을 올려야지. 이번에 외교 사기, 외교 사기 그리고 청와대 이전 사기 두 건의 국정감사를 올려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지 국정감사는 너무 따끈뜨 많이 하니까 그렇죠. 별개로 따로 두 개를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국정조사를 통으로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계속 해. 잘라서 해야 돼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평소에 열심히 안 하거든. 알겠습니다. 아니 169명이면 국정조사는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쪽수면은. 국회의원들은 왜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민주당.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민주당 사람들이? 네,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쨌든 한 잔씩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날파리들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날파리가 한 마리가 있어. 꽃차가 원래 이게 날파리도 있고 그래. 아 날파리 먹어야 돼 내가. 날파리도 있고 길파리도 있고. 자 근데 이번 이 대통령 외교 순방에 난 궁금한 게 그게 사실은 또 많이 이야기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논란.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갔어. 현 대표 보시기에는 그래도 논란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딴 게 하도 논란이 커져서. 왜 논란이 왜 없어요 지금. 네, 딴 게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갔지. 옷은 신경 많이 쓰셨던데. 한번 패션. 패션쇼 하려고 준비 단단히 했는데 뭐 이 새끼가 튀어나오니까 글로 시설이 안 가서 그런 거죠. 예, 지금. 외교. 그쪽에 더 집중이 되고 뭐 조문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나왔던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가십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김은혜 대변인은 얼굴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김은혜 대변인의 얼굴 크기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영상이라든지 아니 크다는 게 아니고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 작은 편이 아니라 작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 화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뒤로 가려는 이유가 앞에 있으면 크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김은혜 대변이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저쪽에 앉았어요. 화면이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 너무 큰 거예요. 뒤에 있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러고 사진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기가 몰랐었던 건가? 그래서 아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큰가? 이것을 솔직히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얼굴 크기가 너무 커서 좀 놀랬었어요. 아, 그래서 자기 수행원은 이만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구나. 아, 근데 어깨도 좁고 덩치는 네,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얼굴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아니, 보이시면 나랑 다니면 되는데. 아, 그 수행원이 그 2만 원이잖아요. 그 필라테스 하신다는 분. 배종찬, 전계환 양쪽에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저기 나랑 좀 친하게 지낼게. 그 외에 이번에 뭐 특별하게 김건희 여사가 뭐 그래서 목걸이 논란이 되니까 태극기 배지를 했다. 또 망사 모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망사 논란은 지금 어떻게 정리했어요? 배종찬 수장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별로 안 나왔고 별로 논란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설마. 왜 자꾸 술을 먹게 만들어요? 아니 말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봐요. 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예, 망사 논란이 있어요. 그 망사 논란은 정리가 됐습니까 이거? 아니 안 됐어요. 망사 모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논란이 망사 모자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망사 모자.
아니, 원래 그 왕사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왕실에서 쓰거나 미망인이 자기 가족이 돌아갔을 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사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하도 울어서 화장이 번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다 해서 일부러 망사로 얼굴을 가린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였다는 건데.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셔서 슬퍼서 많이 우셨을 수도 있죠. 아니 가족들만 쓰는 거라고 왕실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미망인이 쓰는 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옆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망사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래 아무나 써도 된다, 스페인 왕비 네,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스페인 왕비, 스페인 왕가는 어쩌면 영국 왕가와 먼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기네끼리 다 연결돼 있지. 유럽의 왕가라는 게 다 서로 빌려다 주고 꼬아다 주고 하던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김건희 여사는 절대 아닌 것 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왕실이 공식적으로 망사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때 나왔더라니까. 이게 맞을까요? 이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그럼 다른 정상 부인들은 다 거의 안 많이 쓴 사람도 있지만 안 쓴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조문도 왕실에서 조문하지 마라.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실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야. 우리 늦어가지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 그거를 왕실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왕실 핑계되니까. 잠깐만, 근데 나 궁금한 거야. 자꾸 영국 핑계대. 영국 왕실이랑 통화는 했을까? 소통을 했을까? 대사관에서 다 하죠. 아, 그래요? 대사관에서 영국 외교부를 통해서 다 하는데 근처에 그 해롯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해롯 백화점 있고 되게 뭐 로얄 무슨 또 무슨 뭐 백화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그 찻잔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런던 갔다 왔어요? 한 3년 전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템즈강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그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다 가까워요. 걸어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런던이라는 게 서울 한 3분의 1 정도 크기? 갔다 오셨으면 뭐 선물이라도 좀 아, 집에 있는 거 드릴게요. 좀 유통기한 지났지만은 티. 아, 티. 그때 사온 뭐 왕실 티 아직도 티, 다 먹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쿠키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괜히 욕심내서 사와서 아직 다 못 먹었어요. 아무리 포차지만 좀 내용도 신경 써주시고. 리셉션 네. 현장에서 그 이제 조문 가는 데까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서울로 비유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시청에서 그래서 광화문 정도까지 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냥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7시 이후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없었으면 그때라도 걸어서 가면 되지 않았겠냐. 8시 반에 일본에서도 갔다. 그러면은 다음 날 새벽 6시 반까지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그렇죠. 팩트예요. 이런 것도 조문했죠. 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럼 왜 가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는 아주 못된 것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안 해요. 영국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7시 이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봐. 설명하지 않다는 거죠. 기자들 안 물어보나?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마사지, 같이 노느라고 정신없나? 마사지, 영국 마사지. 여왕도 돌아가셨잖아. 마사지 갔다고요? 조문을 하면은 그 관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조문을 하나요? 네. 여왕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조문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관뚜껑을 닫으면 이제 우리도 따지면 발인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조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주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게 문화인데 서양 쪽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화장까지 가요.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 교감을 하면서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걸 안 했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얼굴 안 보고 주차장에서 박명록 가져와 박명록 쓰고 야 식당 가서 음식 가져와 주차장에서 음식 먹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비유가 그렇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 얼굴 보면 좀 무섭긴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이렇게 교감하지 말아라. 4차원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건데 이유 없이 가서 하면은 귀신 붙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에서 출발 시간이 원래 오전 7시였어요. 이것이 기자들한테도 전부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기자들한테. 그런데 갑자기 2시간 이후에 갔잖아요. 이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랬는지. 그 아베 총리 그 조문소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땐 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조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거긴 시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오니까 가고. 4차원의 세계.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가야 돼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 제가 없다고 빠져나가시지 말고 더 많은 동생, 조카, 오빠, 누나, 삼촌, 이모 다 올케 다 저 또 동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야, 진짜 화면에 꽉 차네. 네. 자, 저는 여러분들 아쉽지만 다음번에 다시 보기를 또 해주시고 네,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세요, 본인. 나 지금 짚어보려다가 정신이 없어.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오늘은 정말 최초로 이거 완주를 하겠네. 제가 항상 중간에 나갔는데. 본인이 그럼 진행을 하세요. 진행은 그냥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하면 진행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물으면 답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아, 주포 그, 맛있네. 맛있죠? 네. 주포. 자, 우선 배준찬 가시니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조심해서.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가 그 유엔 기조연설 그거 들으셨잖아요. 그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하는데 그 우리 대통령의 그 고유의 이렇게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리도리. 도리도리. 네. 그걸 세워봤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인 줄 알아요? 맞춰보자. 자, 몇 번이요? 200, 자, 11분밖에 안 했는데. 11분. 아, 그럼 머리 이렇게 돼 버려. 안 돼. 자, 몇 번 했을까요? 11분밖에 안 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50번. 네. 몇 번 했을까요? 48회. 48. 진지하게 말해 봐. 27회. 110번. 진짜? 다시 해봤어. 다시 해봤어 내가. 와. 그래서 진짜 머리 아프셨을 것이다. 근데 이제 거저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유를 21번 외쳤는데 자유와 연대는 특히 이제 유엔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 그 우리가 독재 체제에 사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자유와 연대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엔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은 과거 이제 공산주의권과 그러니까. 흔히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대립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80년대 70년대 전두환이 가서 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말을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중국과의 문제가 오해가 생겨요.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린 자유진영이다. 반대진영, 공산진영에 있는 게 누구냐?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북한한테 큰 관심 없잖아요. G2에서 지금 제일 앙숙관계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과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친미 일변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우리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져버려요. 사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엮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건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대통령이 연설을 맨날 똑같은 주제,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맨날 자유를 외치면서 이게 하나 써놓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게 대통령이 그 정치 선언했을 때도 자유를 썼었고 취임사에도 그랬었고 광복절 연설을 했는데 이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지지하는 저 이른바 범태극기 보수 세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일단 아 그래요? 예. 뭐라고 불만이 많아요? 아, 일단 문재인 안 잡아놓는다고 아.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을 이렇게 자유만 몇십 번 해주면요 확 그냥 갑자기 발전이 나가지고 예 그냥 윤석열 마사 이렇게 해버려요. 자유만 아, 쓰면은 진짜? 예 이 대표적으로 조합제 같은 분이 윤석열은 많이 공격을 하는데 연설에 자유만 써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찬양을 하니까 조갑제가 예 이제 재미 드리는 거지. 아, 요 아~ 보수 개돼지들 자유만 써주면 그냥 난리가 나는구나. 근데 이게 국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유엔에 가서 이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대로 난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했던 그렇지. 딱 그 시절에 가서 하면 50년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2020년도에 이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마침 6.25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한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게 광복절 연설도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돌려막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국내산 개돼지 관리용을 유엔 가서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버린 거죠, 이게. 이번에 연설에서 그게 있었어요.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미국 부인이야? 아니, 와이프는 부인 행세하고.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말을 따라한다고 존 F. 케네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케네디 따라해가지고 네, 그 맞아요. 우리 모두 광주 시민이다 그거 케네디 따라해가지고 취임식 연설 아니 광주 행사에 가서도 그렇게 근데 자꾸 케네디 따라하면 좀 미국에서는 저 공화당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케네디 부인은 재클린 케네디를 따라하고 옷을 따라 입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말을 그리고 따라하는데 그리고 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따라야지 왜 자꾸 중간에 기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깨어놓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 민주 이런 것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공기처럼 예,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늘 어디 가서 공기 잘 마시고요. 저기 공기 잘 씹으시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늘 담론 이야기하고 처음 보는 일하러 와가지고 추상적인 말하고 추상적인 앞으로의 목표 방향 이런 이야기부터 하거든. 공부 잘 된 사람들은 바로 기본소득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정책 정확하게 바로바로 바로 구체성을 띄거든. 맞아. 공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해요. 도대체 이제 자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상황이 다 별 다른 상황에서도 자유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최소한 이 역에서의 자유와 저기에서의 자유를 해명이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기자가 질문을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질문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안 하는 것인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뉴라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유로 좀 타령을 많이 하는데 올드라이트로 좀 다를 정도로 이제 뉴라이트 가는데 사실은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들이 다 뉴라이트 출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뉴라이트 출신들이 상한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전이 없네.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아 쉬워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그걸 계속 먹고 사는 거야.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 가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아, 캐나다까지 가나? 포괄 자유? 아 이제 캐나다밖에 안 남았잖아. 오박실은.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안 돌아오고. 제가 한번 내기 한번 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나야가라 폭포 간다 안 간다. 아니면은 태백에 그 도깨비 찍었는데 간다 안 간다. 아 진짜. 비공개 일정이 있으니까 비공개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 들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일본하고 관계를 풀려고 하는 이유가 일본에 여행 가고 싶으신 거 아닌가. 일본에 맛집이 많거든. 그리고 또 패션 아이템도 많잖아요. 예쁜 게 팬시 용품 이런 거. 아 이게 아니라 일본 가고 싶지 않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좋아한대요.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아하고. 역대 1위. 그리고 그 가와이 문화 있잖아요. 뭐 귀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부인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귀엽다. 징그럽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오는 탐 크루즈 말고 탐 크루즈하고 같이 나오는 그 영화 배우 좀 닮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 무슨 역할이냐면은 사이고 다가모리 역할이에요. 정한론에 아, 한국을 침략해서 일본을 안정시켜야 됐다고 했던. 아 사이고 다가모리하고 좀 비슷하죠. 이건 제가 뒷발이 그래가지고 외모가. 그리고 저 이샤라 신타로하고도 뭐 동명수다 비슷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그 오야봉 무슨물하게 생겨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내가 강조했지만 저 김건희 여사는 가부키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둘이 뭐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인기가 많대요. 아, 어떡해. 자, 그래서 계속 그 한일 관계 정상화에 되게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사라진 남성성 뭐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성? 남성성 왜 갑자기 남성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남성스럽지 않.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덩치 크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 바지 그렇게 입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아. 네, 팔다리가. 팔다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술을 안주 없이 마시는 스타일이 저래거든요. 아 그러면 팔이 가늘어져? 예.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 팔이 듣고 가지고. 아, 안주 없이 먹으면 되는데 진짜? 안주 없이 독주를 퍼마시는 스타일들이 주로 이제 배나오고 팔다리 가라지. 아 배낭도 나와야 돼? 그러지. 배 나오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미 저 팔다리를 봤을 때는 남성성은 끝났다는 그 의사들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식적으로 예, 발표를 했어요. 예. 최대집 하고 싶네요. 예, 최 회장이 예, 저 팔다리를 볼 때는 저거 심각하다. 위험하다. 예. 예, 건강이 안 좋다는 소리는 듣긴 했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대통령님이신데. 예. 자 마지막 이슈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쌍방울 1억 법카 활용 문제 내지는 뭐 사용. 이게 지금 검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화영 킨텍스 사장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는 거 있습니까? 예, 뭐 이거 핵심은 핵심 뭐예요? 그거예요. 이화영에게 줬는데 쌍방울은 뭘 받았는가? 백과성이 쌍방울 해봐. 쌍방울. 쌍방울 아니야? 제가 고향 그러니까 한번 해봐. 쌍방울 할 수 있어. 할 수 있구나. 안 할 뿐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해봐요. 전문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예. 쌍방울. 예. 쌍방울. 예. 쌍방울은 그러면은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립이 제대로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북한의 광산 개발을 이화영 부지사가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 북한의 광산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 부지사고 북한과 이제 그 창구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말도 안 돼. 달나라에 있는 광산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좀 투자해 주세요.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뇌물 혐의로 저는 이게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네. 그 당시에 사회이사였어요.
네, 그 사외이사인 아니야.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사외이사면 법인카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쓸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골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이 근데 광산 개발에 관심 있었대요? 나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뇌물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건 없었고요. 네. 쌍방울 원래 조폭들이 많이 개입한 이거 회사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대장동이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를 치려고 했는데 치다 보니까 저 박영수 특검하고 저 윤석열 그 부친 집이 막 걸려돼가지고 대장동이 지금 막혔는데. 저희 쪽에 강하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 쌍방울도 똑같이 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인맥들이 지금 걸려 있다 그래가지고 쌍방울에 네, 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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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검하고 연결돼가지고 대장동 비스무리하게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연결돼 있대요? 그 특검 출신들이 박영수 라인들이 다 여기 쌍방울에 개입해가지고 다 사회이사 받고 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 이권을 네. 돈 받고 이랬다는 거? 저희하고 두 군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재벌에 받아서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그냥 바로 딴 걸로 기소를 시켜버렸더라고. 아, 그 주가 침입죄로. 그 언론사 기자를? 네, 기자를. 저희랑 동시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5년 전에 이걸 취재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자가 그 도사나 그 윤석열 그 도사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무속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렸다고 주거 침입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쪽 이제 아마 공개가 됐으니까 UPI 뉴스인데 네네. UPI 뉴스에서는 야 이 쌍방울 치려니까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저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가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대관 업무를 하잖아요. 여야를 같이 씁니다. 그렇죠. 여야를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수천억 받았잖아요. 네. 물론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민주당에도 줬습니다. 양쪽이 다 줍니다. 네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쌍방울도 조사하다 보면은 이 관계라는 것이 여야에 같이 있을 거고 특히 힘 있는 쪽 어디겠습니까? 검찰 라인. 검찰 라인. 예.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게 좀 폭력 조직이 많이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검찰 라인이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가 IOK 컴퍼니라는 것이 이것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아, 예, 아, 여기 윤석열 테마주인데 여기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 이건영 변호사. 여기 그리고 또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 여기서 사외이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20억이 뭐 쌍방울에서 이 어떤 법인으로 흘러들어갔다 말했을 때 그 20억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라인에 있는 변호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항상 이쪽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쭉 해보는데 끝은 이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항상.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돼. 대장부 실급 받는데 그 국회의원 그 사람 누구야? 그 곽상도. 곽상도 나오고. 아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박영수는 또 빼줬잖아요. 그렇죠. 박영수는 수사도 안 하고. 박영수 특검은 돈을 아니, 받은 게 안 나와서 그랬어. 딸만 그 대충 넘어가고 그냥 박영수 특검이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사화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럼 기사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언론을 봤을 때는 쌍방울과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과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러는데 이거는 좀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다 보면은 계속 국민의힘 쪽 라인, 윤석열 라인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 아 이거는 그, 만약에 그 지금 대장동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은 양쪽 다 걸렸으면 이거 무조건 특검으로 다 해야지. 그 맡겨놓으면 안 하잖아요 지금. 대장동은 양쪽 다 걸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돈하고 연결된 것. 돈을 직접 받은 거는 네. 관련된 것 저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특검으로 빼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이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이거. 대장동도 이제 여러분들이 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허감 문제와 있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돈을 만들어내느냐, PF를 이렇게 내느냐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왜 시드머니를 댔고 그다음에 펀딩을 조성해줬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은행과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하나은행 사람이 곽상도였잖아요. 쌍방울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김에 김건희 주가 조작하고 그렇죠. 특검 같이 받아요. 저 대통령실 그거 이상한 거 그거 같이 싹 다 특검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 쌍특검 가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말이 없잖아. 그렇죠. 특검 못할 거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전술적으로 특검을 걸어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기생전 국정조사네. 왜냐면은 국정조사를 해,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정황적인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그 공분이 싸져야지만이 이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상황에도 보면은 황교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예요. 그런데도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충분히 정황적인 것들이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법안 발의를 두 개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걱정된다. 난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민주당이 네. 예, 눈만 뜨면 그 국정조사 특검해야 돼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 아니, 밀어붙여야 돼요. 특검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국정조사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공감해 줄 거라고. 아니, 근데 특검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특검이 뭐가 있어요? 원래는 박영수 특검이 성공한 특검 중에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따져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드루킹 특검 어쨌든 뭐 잡았다고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은 특검이 뭐 못 잡은 적은 있는데 특검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열심히 수사하고 대부분 잘 됐는데 특검을 개판 치는 게 유일하게 윤석열이 들어간 수사. 이명박 BBK 들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면제부수고 10년 뒤에는 똑같은 사안으로 이제 다 쓰는 이명박과 박가을 잡아놓고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뭐 그런 대로 잘 갔어요. 윤석열만 안 끼면은. 그래서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의 뉴스타파의 두 번째 보도로 완벽하게 다 드러난 이거 보고 빼도 박도 못하게 1차, 2차 주가 조작 다 들어갔고 그 증거를 이미 검찰이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김건희 봐줬다는 게 다 드러났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하고 진중권 씨하고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그래서 돌지 못했을 이거는 지금 특검으로 빨리 가야 돼요. 이거 김건희 이 주가 조작 거기 다 드러났어. 그러면은 자기네가. 사실은 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때는 국정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특검 안 받아주면 나 안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꽤 많이 관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은 여론이 오늘 제가 60%까지 나왔던데 그냥 국정 보이콧 해버리면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때려치겠다. 근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네 전혀. 그게 민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야당에서 더 얘기를 하고 여당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면 마치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 있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보이콧 할 때면 해라. 네. 어차피 안 챙기겠다.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면 야당은 야당은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거지 아예. 그렇죠. 참 야당이 더 국정 걱정해야 되는 네, 상황이. 지금 상황이 거죠. 그래요 지금. 뭐 권성동 대표가 국정 발목 잡지 마라 그러는데 국정을 해야 발목을 잡지. 발목이 없어. 아니 사실 지금 보면은 정부 조직 빨리 통과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사실 새 정부가 제일 아쉬운 건데 통과 안 시키고 그냥 가겠다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우리 보통 그 정부 조직법 이야기하니까 이제 웃으시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내일이나 모레 대통령 선거에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수위자. 인수위자면서 정부 조직법자. 왜? 그 자리 가고 싶어. 자기 자리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수위자는 거하고 정부 조직법자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관심이 없어. 이상한 정부야 진짜. 지금 입법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기억이 별로 안 나네. 뭐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도. 국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 발목이 없다니까. 발목이 없어. 마무리하실까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해서 총리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내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네. 국정조사. 국정조사 찬성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강인한, 그냥 말로만 강인한 야당이 아니고 정말로 챙길 것은 챙기고 우리가 그 잘못이 있다면은 치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되는 것도 야당의 몫이다. 근데 여당에게는 하나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민생 좀 챙겨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물러나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 막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정리해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총리가 막 대정부 질문할 때 막 거짓말 넘어간 것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사과 요구하고 해임 건의안 들어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미국 의회 뭐 이 새끼야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사과를 요청을 해서 사과 안 하면은 야당은 쉬워요. 들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뭐 저쪽이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들어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되게 잘했는데. 탄식하고 얻어맞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엄청 잘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원내대표 뭐 박홍근 의원이 뭐 단식을 하던 이번 건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건 그 뭐 특검은 넘어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쌍욕한 거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사과 안 나가면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과해라. 그리고 뭐 건의, 해임 건의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국정조사 하자 나왔고 우리 말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